오늘은 추어탕 하면 대전 추어탕 하면 여기죠. 할머니 추어탕. 이번 세트. 되게 단촐하지만 추어탕하고 잘 어울리는 버섯밥이 나오면 뚜껑을 밝히고 달아주세요. 물을 부어 주셔서 네, 맛있게 드셔 주시면 됩니다. 뜨거우니까 드시기만 하시고 들깨 가루 빠지면 안 되겠죠? 들깨 가루 듬뿍. 숟가락 조금. 반쪽으로 반쪽 조금. 그다음에 향에 따라 청양고추까지. 조금 간 넣고 고로로 딱딱 해주시면 돼요. 제가 좋은 거. 근데 이 담백한 추어탕하고 반찬들이 좋아서 되게 좋아요. 그치. 그냥 한가지 이렇게 간이 물려서 가스 올려서 마무리 누르는 게 빠지죠. 먹었습니다. 이쪽 뒤쪽에 주차장 있으니까 1시간 무료니까 여기서 주차하시면 되고요. 뭐 여기는 뭐 담백하고 밸런스가 잘 맞아서 반찬까지 싹싹 긁어먹는 그런 집이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근처에서 점심 식사하실 때 강력 추천 멸치알.